태경이 설마 걔가 애들 시켰나? 걔들 형사처벌도 다 받고 다 자백했는데 그냥 재수가 없었대나. 그러니까 세경이가 때리라고 시켰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 근데 웬 죄책감을 혼자 떠안아서 귀신 오라가라냐고. 그걸 확인하면 나도 강제수환 안 당하겠지? 그렇겠지? 아저씨, 나도 이꼴로 여기 떠드는 거 진짜 별로야. 저승 가면 머리에 피도 안 나지? 너 제일 예쁠 때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어. 진짜? 그럼 곱게 올라갈 테니까 빨리 해결해줘. 그럽시다. 이 방은 좀 답답하니까 어디 거실에서 보는 거 어때? 그럼 신호는 뭘로 할까? 거실 TV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좀 틀어놔주면 안 돼? 작년에 중노를 아직도 못 봤단 말이야. 그거 끝나면 얘기하자. 알겠어. 야, 이런 건 전화로 안 돼. 직접 만나서 정리하자. 그럼 그 집으로 다시 가? 그 어머니 계시는데 제대로 얘기할까? 그 따로 만나서 얘기하면 좋은데. 오케이, 감 잡았어. 야, 잠깐만. 그 운전 네가 좀 해라. 나 VR 쓰고 있었더니 현실 감각이 없어. 엄마 없이 세경이 불러내는 거 누구 역할일 것 같아? 다시 줘. 그래, 어. 엄마가 겨우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셨길래. 세경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얘기할게요. 아까 지아한테는 반말하더니 지아랑 세경이랑 동갑이잖아. 웬 존댓말? 아저씨들이 지아를 어떻게 아세요? 아저씨들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방금 지아를 만나고 오는 길이랄까? 지아가 죽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몇 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가 처음엔 엄청 걱정하다가 나중엔 극한이라나 못 털어내냐 해서 그때부터 엄마랑 틀어졌거든요. 어쩐지 어머니가 쎄하시더라. 저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니 어쩌냐 할까봐 귀신이 지아 같단 얘기는 일부러 안 했는데. 미국에서 전학 온 그 애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천재 같은 애였어요.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타나서 훌쩍 1등 해버리니까. 제가 겨우겨우 1등을 지켰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힘들다 그랬더니 우리끼리 경쟁할 게 아니다, 전 세계에 동갑내기가 얼마나 많냐, 너랑 나는 가고 싶은 대학도 꿈도 다르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쿨하게 얘기하고. 지아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만하네. 빈집 엄청 쿨하던데. 저도 어느 순간 좀 내려놓으니까 지아가 편해졌어요. 친해졌다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우연히 지나가는데 다음날 시험날이었어요. 지아가 아프면 내가 다시 1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근데 그렇게 you
이거 그랬어? 시아야, 내가 괜찮아. 괜찮아. 나 진짜 괜찮다니까. Just Korea is the problem. 아저씨, 내가 여태까지 엔드게임이 스포일러 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쿠키 영상 없는 거 진짜야? 아니 진짜라니까. 그거까지 대박이다. 이거 두 번 보니까 더 재밌는 거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데. 나도 이제 올라가 볼까? 아이언맨처럼. 준비됐어? 준비하고 말고가 있나? 손만 잡으면 간다며. 그럼 아 잠깐만, 아저씨 사업 아이템 좋은 건 인정. 동네방네 새로운 귀신들, 특히 내 또래 귀신들이 너무 많아. 아니 한국 이래서 되겠어 이거? 아 이 친구 참 말 많아. 앞으로 일거리가 밀려 들어올 텐데 옥상 귀신 하나 해결 못해서 어떡해. 내가 비법 하나 알려줄게. 꿀팁이다. 자, 우와, 느낌 이상해. 훨씬 낫네. 형이라 불러도 되겠어요? 그럼 형이라고 형. 아니 진작이라고 다녔으면 지은 씨 10명은 더 붙었겠다. 그 지은 씨가 누구더라? 아, 성재가 할 말 있대요. 자 아저씨, 아니 그 지은 씨랑 남친인가 뭔가 잘 봤거든요? 아이 뭐 그 둘 다 별거 없더만. 그 아저씨가 너무 아까워. 아 좋은 친구요. 그래서 그 지은 씨한테 다시 갈 거예요? 아니면 그때 제가 얘기했던 저승에는 누님한테 갈 거예요? 형! 옥상 아저씨까지 드디어 해결. 고생했다 이면도. 야 웬일이냐 니가 고생했단 소리를 다 하고. 결제 받으면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 장비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야 성재야. 어? 너도 고생했다. 안 하던 영업딜이야. 여지로운 모니터 봐라. 나 없으면 안 되겠지? 하여간 띄워주면 안 된다니까. 야 로봇 탈지 생각났다. 뭐? 기빨려서 안 되겠어. 고기 먹자. 야, 아, 귀신은 내가 봤는데 네가 왜 귀를 빨려? 아, 아까는 고생했다며. 고생은 고생이고, 아, 사실이 그렇잖아. 소고기? 콜? 오케이. 아, 날 좋다. 바람도 좋네.